네, 안녕하세요. 꾸물짝입니다. 네, 오늘은 이 보풀 제거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는 소개시켜 드릴 생각으로 이걸 구매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보풀 제거가 필요해가지고 이래저래 검색을 좀 많이 하다가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좀 귀엽게 생겼고요. 네, 이게 이제 국산인데, 중국의 MOU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짝퉁도 있거든요. 국산 이 키토라는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AS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저가형 제품이라고 해도 얘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가격이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 3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날이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뭐 3개 정도가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는 건전지로 작동되는 건데 얘는 또 USB-C 타입이더라고요. 충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엄청 오래 썼는데도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얘가 이제 흡입 모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먼지통에 따로 먼지가 모이게 되고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 버릴 때는 버리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덩어리가 좀 뭉치게 한 다음에 버리시면 좀더 편리하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보풀 때문에 원래 버려야 되는 옷이었는데 이걸로 살려낸 옷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제가 핸드폰으로 조금씩 이렇게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고 가디건 중에 이거 촬영하기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놔둬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촬영하기에 앞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풀이 꽤 많죠. 얘가 이제 3단계까지 되거든요. 근데 굳이 3단계까지 안 하셔도 1단계로 하셔도 충분히 잘 제거가 되고 3단계는 괜히 배터리만 많이 먹으니까 1단계로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단은 1단계고요. 한 번 더 누르면 2단계. 네, 그 다음에 3단계인데 그냥 1단계만 하셔도 자,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충분히 제거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자, 지금 절삭되는 소리가 이제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쪽에는 지금 제거가 꽤 많이 돼 있고요. 자,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번 지나간다고 슥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구멍 사이로 얘네들이 이제 절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꽤 재밌더라고요. 이게 깨끗해지는 게 이거 잘려 나가는 소리도 좀 재밌고요. 자, 이제는 여기 많이 없으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죠. 여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해졌고 자, 안 한 데는 지금 여전히 보풀이 많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통에 지금 벌써 엄청 들어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먼지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뭉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뭉치고요. 이거는 지금 보풀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먼지통이 이렇게 빨리 차니까 한 번씩 이렇게 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지 나온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흔들어 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버리시면은 편하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삭되면서도 이쪽에 따로 먼지가 뭉쳐 있지 않고 이렇게 흡입해 가지고 여기 먼지통으로 따로 모이게 되는 요 방식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먼지가 날리지도 않고요. 여기도 지금 되게 많은데 제거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금세 깨끗해지고요. 이쪽에 이제 많이 뭉쳤죠. 이제 밑으로 뚝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먼지 덩어리가 이제 뭉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통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옆에다가 비닐이나 다른 거 구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같이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한 곳이랑 지금 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깨끗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될 거고요. 요거처럼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특히 이런 니트 계열은 보풀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로 잘 사용하시면 몇 년 더 깨끗하게 입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버려야 될 정도인데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살려내 보겠습니다. 이제 보풀이 많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한 2단계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삭되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보풀이 많이 끼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톡톡 내려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 날개 있는데 이게 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돼 있어서 먼지가 얼마나 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버려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심한 옷을 할 때는 몇 번 자주 해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보풀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보면 이렇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아 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게 거의 뭐 버려야 될 정도로 되게 심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시면서 이쪽이랑 또 아까 이쪽 면도 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주시면은 보풀이 다 제거되면서 깔끔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몇 번 더 입으실 수 있게 보풀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옷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쁘고요. 제가 그래도 이 옷을 되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필요할 때 그때 입었었는데 이렇게 보풀 때문에 안 입고 옷장에다가 제가 놔뒀던 건데 이제 보풀 제거해서 깔끔하게 해서 또 한 번씩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르다가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발등털도 한번 밀어봤는데 발등털도 이렇게 조금씩 잘리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반대편 발인데 제가 발등에 털이 좀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삭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 다이아 코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근데 털까지 잘리는 정도면은 뭐 보풀 정도는 뭐 그냥 쉽게 잘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깨끗하게 면도기처럼 되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제거가 잘 됩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오히려 면도기로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아프지 않고, 깔끔하게 라는 건 아니죠. 아프지 않게 그냥 잘 절삭이 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초벌 제모할 때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앞쪽에 날도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브러쉬 가지고 이제 청소하시면 되는데 앞에 이제 이물질이 많이 꼈을 때는 이렇게 열어 가지고 청소를 브러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날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기도 되게 용이하게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딱 청소하기 좋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런 건전지 넣는 그런 허접한 제품보다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 가지고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봤는데 이제 안전상 이게 작동을 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눌러도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뚜껑 열리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배터리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떴는데 1%밖에 안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작동을 했는데도 1%밖에 안 달았다는 거. 2단으로 해가지고도 아까 계속 했는데도 배터리가 지금 되게 오래 가죠. 3단으로 이렇게 거칠게 하셔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단은 지금 엄청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배터리는 좀 빨리 닳을 것 같긴 한데 1% 내려가는 시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가 내려가질 않죠? 예, 방금 1% 내려갔습니다. 3단으로 이 정도 돌렸는데 방금 1% 내려갔어요. 88%죠? 그래서 배터리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니까 되게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지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게 왜 이렇게 보풀이 많지? 그치. 많이 빨아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그래서 이 보풀 제거기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협찬받은 거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문 링크나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요 팔 있는 데 제거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